이슈 오늘입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죠. 소비자들은 집에서 편하게 택배를 받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택배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최근 택배 노조는 과로사 대책을 마련하라며 설 이전에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죠. 그러자 택배업계와 정부가 부랴부랴 협상에 나섰고 1차 합의문이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택배 노동의 현실과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민주노총 전국 택배 노조 김광석 지부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설이잖아요. 네네. 3주도 남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택배사들은 좀 바쁠 것 같은데 요즘 좀 어떠세요?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네.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가 재확산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래서 물량이 좀 더 많이 늘었고, 네. 택배가 가을, 겨울, 이제 추석 이후 설 전까지 좀 성수기이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추석이 지나고 설까지 또 계속 성수기군요. 네네. 그래서 이번 설은 지난 예년보다도 더 물량들이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설이나 추석 때 택배량 늘어나는 건 당연하다고 모두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번엔 그것보다도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계시군요. 네네. 이렇게 엄청난 양의 택배가 몰리면 참 힘드실 것 같은데 그래서 설 명절을 앞두고 총파업을 예고했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난주에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됐고 합의 기구에서 합의가 있었는데 주목할 만한 건 과로사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분류 작업은 택배사가 책임지도록 하고 또 분류 작업의 비용과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떠넘기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8년 공짜 노동이었던 이 분류 작업에서 해방됐다 이런 기사도 많이 보이던데 이번 합의 어떤 의미로 좀 보고 계세요?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의 근본적인 원인이 분류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대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8년 만에 분류작업에서 해방되는 것 자체가 네.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고강도 노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한 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합의가 그래도 굉장히 의미 있는 합의였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네네. 분류작업이 분류작업에서 해방됐다라는 표현까지 쓰실 정도로 분류작업이 택배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나 봐요.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거의 한 40%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다. 아침에 평균적으로 7시 정도에 출근하면 네. 늦을 경우에는 한두 시, 아무리 빨라도 뭐 12시 이렇게 되니까요. 네. 배송 시간의 거의 절반에 하루 일과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잡아먹고 있다고 봐야죠. 5시간 넘게 분류 작업이 평균적으로 항상 매일 반복되던 일이었군요. 네네. 근데 지난해 10월에도요. 택배사들이 택배 분류 인력 증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네. 저는 뭐 형식적이었다고 봅니다. 발표는 있었지만 네.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네. 뭐 개선된 것도 없고 뭐 각가지 이제 핑계거리만 늘어놓고 국민들한테 이제 그 과로사의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그 어려운 시기를 이제 택배사들은 자기들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쇼였다 이렇게밖에 판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택배 분류 인력 증원 약속했으니까 많이 사정이 나아졌겠지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군요. 현장에서는. 네네. 그러면 이 사회적 합의 기구가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실태도 좀 알려주세요. 작년 10월 각 택배사들이 과로사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까지 2020년도 1월부터 네. 10월까지 알려진 것만 16분이 과로사로 돌아가셨어요. 10월 달에 택배사들이 대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로도 올 1월까지 5분의 택배 노동자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네. 돌아가시거나 지금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계신 거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과로사로 슬픈 운명을 좀 달리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노조에 가입된 분들만 나와 있는 건가요?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서요. 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네. 그거보다 더 많을 걸로 예측을 하고요. 네.
간호사가 돌아가신 분이나 지금 병원에 계신 분들이 조합원은 거의 없습니다. 아, 조합원 분들이 예. 아니시고. 예, 그래서 노동조합으로 인입이 되거나 네. 저희가 파악해서 여론적으로 이슈화가 되신 분들만 산정한 거라서 알려지지 않은 건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노조가 파악을 한 것만 이거지 스스로 알려지지 않은 것들은 더 많을 수도 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노동 시간에 대한 합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최대 작업 시간을 60시간으로 하고 하루 최대는 12시간. 또 네네. 오후 9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네. 배송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네. 경우에만 밤 10시까지 허용하기로 했는데 이번 합의는 뭐 워낙에 합의가 됐더라도 현실에서는 반영이 안 됐다고 하시니까요. 이건 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그 국민적인 합의도 좀 필요로 해요. 뭐냐면 택배사들이 지키겠다 이렇게 하겠다라고 발표한 사안이지만 네. 사실상 이렇게 당일 배송들을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업체나 물건을 받으시는 고객님들도 당일 배송을 다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무래도 결제를 한 바로 오면 좋으니까요. 네. 네, 그런 환경 속에서 택배사들이 택배 노동자에게 당일 배송을 강요를 하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지난 10월에 한진택배에서 밤 12시 이후에 심야 배송은 금지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방책으로 10시 이후에는 배송기사들이 사용하는 어플의 사용을 금지시켰어요. 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이제 대리점, 택배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대리점에서 10시 이전에 배송 완료를 찍고 네. 그 이후에 배송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일 배송을 무조건 해야 되니 네. 일단 뭐 보여지기 식으로 10시 이후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네네네. 10시에 모두 다 배송이 됐다고 체크만 하고 네. 그동안 배송 못한 건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밤을 새서라도 해라.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오신 분은 일하시다가 쓰러지신 분이 새벽 4시, 5시까지 일했던 기록이 전산상에 남아있는 거죠. 밤을 꼴딱 세워서 네. 택배하시는 분들도 하루 일찍 나오시잖아요. 네. 아침에 통상적으로 7시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작업 시작이 7시. 그래서 네. 늦어지면 몇 시까지 되는 건가요? 운 좋으신 분들, 뭐 네. 배송구역이 좀 난이도가 낮으신 분들은 뭐 한 7, 8시 정도면 끝나겠지만 아니, 운이 좋아서 7, 8시에 네. 끝나 12시간, 13시간 일을 하는 게 운이 좋은 거예요. 네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대다수가 9시, 10시, 11시, 12시까지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라고 봐야죠.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일을 하면 네. 잠은 언제 자고 휴식은 언제 취할지 참 택배 노동자분들의 힘듦이 이 정도였구나 알게 됐는데요. 근데 요즘 또 중요한 문제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택배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택배 요금 거래 구조 개선 방안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또 다음에 하기로 했는데 너무 네네. 중요한 부분이라서 지금 개선 방안 어떤 걸 요구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어쨌든 이게 택배 산업이 성장을 많이 하긴 했는데 대형 택배사들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위주로 재편이 되면서 네. 저단가 출혈 경쟁을 많이 했거든요. 물량 확보를 위한. 그러면서 저단가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배송을 하는 택배 기사들에게 건당 수수료가 점점점 낮아지는 거죠. 택배비를 낮춘 게 배송 기사님한테 그게 피해가 갔군요. 다른 데서 줄어든 게 아니라. 네. 그 배송 단가, 그게 이제 택배비 단가가 자체가 낮아지면 배송 수수료도 자동적으로 낮아지는 구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수익을 올해 보존을 하려면 더 많은 양을 배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수입을 유지하려면. 네. 그게 첫 번째고요. 네. 그래서 저단가 출혈 경쟁 이제 그만해라, 택배사들이. 네. 그게 이제 택배요금 정상화에 가는 길, 관한 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객들이 지불하는 택배비는 2,500원인데, 네. 실제로 택배사들에게 유입되는 돈이 평균적으로 1,730원이에요. 네. 그러면 중간에 770원이라는 돈이 백마진으로 발송하는 업체, 물건을 파는 업체에 들어가는 돈으로 돈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뭐 포장을 위한 인건비,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네. 그건
엄연히 포장비나 포장을 위한 인건비는 제품 원가에 들어가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네. 고객들이 지불한 2,500원 택배비를 전용하는 거죠. 이건 판매업체들이. 그러네요. 물건값에 네. 당연히 포장값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택배비 2,500원에서 770원을 판매하는 분에게 그 간다니까 판매하는 분이 내는 것도 아니고 받는다고 네네. 하니까 이 구조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긴 하네요. 네, 그래서 분명히 고객들이 택배비로 지불하는 돈은 네. 택배사들로 들어가서 택배사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 처우개선에 사용되어야 한다. 이게 업체의 또 다른 수익 구조로 만들어지는 이게 불공정한 거래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합의가 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워낙 구조를 바꾸는 거라서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요. 이번 이제 분류 작업에 관한 내용이 사회적 합의국에서 1차 합의였다면요. 네. 설 이후에 이제 2월 17일부터 그런 것들을 논의하는 2차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잘 합의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국민적인 관심과 지지가 좀 필요한 사항이죠. 네. 택배를 빨리 받는 건 물론 좋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택배 노동자분들의 희생이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배 노동자분들이요. 또 육체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지만 감정적으로 힘든 부분도 꽤 많다고 들어서요. 끝으로 좀 이번 기회에 소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전해주시죠.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니까 뭐 늦어도 괜찮아 이런 챌린지도 있고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고객분들은 빠른 배송을 받으면 좋으시겠지만 그 택배 지금 현재 상황의 시스템상 택배를 배송하는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많은 서비스,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고 싶어도 너무 많은 물량 때문에 네. 산업 구조가 또 인프라적인 부분도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늦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 더 양해해 주시면 현장에 있는 우리 택배 노동자들은 항상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좀 지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데도 사실 제가 택배를 시켜도 항상 굉장히 밝은 미소로 대해주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들어서 좀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네, 응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김강석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